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셔 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부정문을 배워볼 건데요. 부정문은 사실 제가 설명드릴 게 많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간단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냥 non이라는 표현을 어딘가에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에 넣으면 될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영어로 한번 볼게요. I am happy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을 넣죠. not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I am not 이렇게. 이탈리아어도 이거랑 똑같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면요. 어디냐면 자 보세요. io sono felice. 자 이게 나는 행복해인데 여기다가 넌을 집어넣는데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io non sono felice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탈리아어의 부정문이 완성됐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io sono, io sono 이렇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거꾸로 부정문으로 io non sono, io non sono도 같은 횟수만큼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io만 한 게 아니라 여섯 가지 변형 다 넌을 붙여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연습 과제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이해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우리 그 어학 공부하다가 실패하시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해했으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입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연습하는 만큼 내 거지 이해하는 만큼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의 교육은 너무 주입식이고 암기 위주예요. 한국의 교육은 이해 위주로 변화해야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어학은 아니야. 어학은 반대야. 어학은 암기 위주고 그걸 위해 암기를 위해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리는 것 뿐입니다. 왜? 이해를 해야 암기가 빠르니까. 끝에는 암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자. 이번에는 주어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어를 생략하는데요. 주어를 생략한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주어를 그냥 생략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놀랄 건 아닌 게요. 한국말은 주로 주어를 생략하는 언어예요. 밥 먹었어요? 할 때 당신은 밥 먹었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배고파 할 때 나는 배고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어를 생략하는데 우리말에서 보다 이탈리아어에서는 더 주어를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탈리아어의 모든 주어는 그 뒤에 이제 비동사, 다시 말해서 SL의 동사가 등장할 때 뭘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전용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용. 얘가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이렇게 바뀔 때마다 동사들이 다 전용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주어를 날려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만 보고? 동사만 보고. 왜? 동사가 전용이니까. 자, 이 말을 정말 제가 방금 쉽게 설명드렸지만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와 제 친구들 6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한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저는요, 핑크색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핑크색, 제 옷처럼. 핑크색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 제 친구들은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뭐 다 각각의 색깔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제가 타고 있지 않아도 굳이 제가 그 차의 운전석에 딱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차의 본넷띠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그 차만 보면 이거 걔 차구나 하고 저를 떠올릴 수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는 제 전용 차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어에서 동사만 보고 주어가 뭔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를 샥샥샥샥 날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noi.
똑같다, 똑같다를 나타내는 시아모, 그리고 꼬레아니. 꼬레아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신분 명사인데 로라리레에서 리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만약에 노이를 빼고 시아모 꼬레아니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누구나 듣고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막 밥 먹듯이 주어를 생략한다고요. 생략 안 할 때보다 생략할 때가 더 많다고요. 그냥 동사부터 막 튀어나온다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딱 듣자마자 그 앞에 뭐였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주어동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어를 생략하는 것을 따로 연습할 게 아니라 주어를 붙여서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어를 편하게 생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주어를 생략해서 말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